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에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생명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연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라옵니까? 모든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마음과 무슨 믿음과 무슨 소원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소원인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존귀한 삶,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래도 이 부모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21세기 미국은 더욱더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초기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신앙의 자유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형통한 것, 성공하는 것, 부모된 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이면 성전에 올라올 줄 압니다. 세상엔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참여한 예배하시는 모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죽을 병,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보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궁에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살아온 모든 업적을 정리하고 너는 이제 네 왕궁에 네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39세였습니다. 그리고 14년째 왕을 이어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겠지. 내일도 건강하겠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히스기야 왕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왕 중에 왕으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39세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도 한참 이 나라를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로 왔는데 여기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을 끝내라, 인생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 줄 알고서도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사형선고를 내렸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정에는 얼마나 신령한 의사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나는 거 하나님과 결판을 보리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생명이 연장받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 벽 뒤에는 왕궁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향하여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히스기야 왕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미래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성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야베스가 4장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근심이 없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소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는 인생 끝날 사람입니다.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아무런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기도는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에게 다시 샘솟는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사업의 막장에 이르렀을지라도 부도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도는 다시 샘을 솟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소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년보다 더 많은 1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아수르 군대가 이 성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이 없고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전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믿음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분명하게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구하지 아니하니까 닫혀있던 하늘문은 지금도 닫혀있고, 저 하늘문, 은혜의 하늘문, 부흥의 하늘문, 저 복의 하늘문이 지금도 닫혀 있음으로 인하여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고 밤늦도록 일을 해도 닫혀있던 하늘문은 절대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이 귀신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온갖 고통과 온갖 환난을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이 심령이 뒤집어져요.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죄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자식을 귀신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상이 여러분 건강의 상인지 행복의 상인지 부유한 상인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과 그 저주받은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 어린 소녀가 건강해졌을 때,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이 저주의 병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위에는 일연유가 나갈 수가 없더니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온전히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로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와 있는 줄 모릅니다. 소년 다윗, 15살짜리 소년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리셋의 장수가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찌 모욕하느냐 하면서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내가 저 블레셋의 장수 적장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야전사령관이다. 어릴 때부터 저는 전쟁으로 몸이 단련된 잔데 네가 어찌 그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보더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얼마나 다윗을 모욕하는 말입니까? 그때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 때에 적장 골리앗은 쓰러지고 소년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서서히 인생 종말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 앞에 15년 연장받고 그 앞에 앗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교회가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맞죠? 제가 30년 전에 여기 오니까 연합교회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하고 더 크게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하면 연합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을 많이 실추했습니다. 그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옛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옛 부흥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부터 명성을 잃어버리고 부흥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출발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연합교회를, 옛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옛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 옛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랜스데일 여기서 40분 거리에 있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87년도에 포코노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필라델피아에서 개척을 할 것이냐, 뉴욕에서 개척을 할 것이냐, LA 가서 개척을 할 것이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이 지역에 한번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아침에 저도 아파트를 빙빙 운동삼아 도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이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보통 장로님이 아닙니다. 권사님도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당시에 60 중반된 장로님이신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에요. 훗날 그분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 이제 몇 달 이렇게 지나거나 보니까 그분에게는 이남 이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큰 딸은 연세대학 나와서 사위가 고대 법대를 나왔고 검사입니다. 둘째는 숙명여대를 나왔고 사위가 서울 치대를 나왔습니다. 막내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양대학교 공대를 나왔고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형이 바로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연합계 30년 이상 된 분은 알 거예요. 서영일 목사님이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서재규 장로님, 어머니는 서정숙 권사님. 함께 서영일 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함께 식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세웠는데 그분이 한 3년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시 미국 생활이 잘 안 맞아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79년 10월 26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김재규 바로 밑에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이 서장로님이 계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진실하니까 그날 서거하는 날 이 장로님을 궁정동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살았어요. 다 사형 선고받고 실형받고 10년 2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 장로님만 그 환난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이제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그분이 장로님이 미국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사는 그 해필드 지역으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00년 저들의 조상으로부터 후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저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저들은 탄식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종과 노예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할까? 언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생활이 끝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의 소리,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사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저들이 400년, 500년, 600년 노예와 종으로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환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통곡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종과 노예의 삶은,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삶은 계속 400년, 500년, 600년으로 이어질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가정이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가정도 형통하고 가정도 잘 되고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첫째, 가정이 잘 돼요. 기도하는 가정은 다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다 건강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모든 죄자들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다 죄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임의 이름에 다 같이 모였더니 저희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부터 저들에게 임하니 저들이 방언도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임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3,000명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차고 넘쳐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여러분 나라가 부흥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미국은 미국의 역사가 3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처럼 강한 민족, 또 하나님 믿어서 대국이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또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은 전부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그 바사 고레스 왕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바사 고레스 왕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세워집니다. 로마가 세워지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명실공히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 이 살기 좋은 나라, 신앙 생활하기 좋은 나라, 이 믿음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고 온 백성들이 오직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이슬람을 버리고 동성연애나 이러한 모든 거짓된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라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나라, 망한 나라, 실패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합교회도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옛 부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옛 명성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